사람들이 돕고 싶어하는 남매는 59살의 봉국 씨와 56살의 봉희 씨. 남매에겐 지적 장애가 있는데요.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여기 봐. 그들은 경북 영양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충북 단양에 살던 남매는 넉 달 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엄마를 만나러 간다며 마을을 나선 뒤 감쪽같이 사라졌는데요. 여기다가 엄마가 나와요. 나와요. 엄마도 어딘가 나와요. 처음엔 남매가 길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실종이라 생각했는데요. 초기에 이제 그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제 혹시 그 대본인이고 분역 회장님이라고 하면서 지적 장애를 가진 남매는 평생을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마을엔 남매와 마찬가지로 지적 장애를 가진 막내 동생 봉수 씨가 필리핀인 마리엘과 결혼해 살고 있는데요. 치매 노모와 지적장애를 가진 남매를 대신해 필리핀 며느리 마리엘이 가족의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마리엘과 친한 사이인 마을의 부녀회장이 엄마를 만나러 가자고 남매를 속인 뒤 그들을 장애인 시설로 보냈던 겁니다. 게다가 남매가 시설로 간 사이 그들이 살던 집은 남매의 막내 동생이자 마리엘의 남편인 봉수 씨 앞으로 증여가 돼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남매가 그동안 일하며 모아둔 돈 1,800만 원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금이 사라진 그 시기 마리엘의 아들 앞으로 1,800만 원짜리 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아들 앞으로 있어요? 그거 없어 놓고... 누구 받아놓은 거 없잖아요. 그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다른 사람 안 됐잖아요. 그게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그런 거 되게. 그때 당시에는 큰아빠 앞으로 논으려고 농협에 갔었는데 이거 농협에 넣으면 수급비가 준다고 그때 담당자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논한 거잖아. 그치? 네. 단지 그들만의 가족사로 보기엔 남매가 입은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들이 받은 상처가 몹시 깊은데요. 집에 가고 싶어요? 네. 얼만큼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고요. 얼만큼 보고 싶어요? 나 마고 싶고요. 아니. 계속 안 보고 싶고 나 못 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으세요? 네. 어릴 때 그렇게 기분 가해요. 아, 같이 가시고 싶어요? 네, 같이 가시죠. 안타까운 남매의 사연은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모두들 남매가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랬는데요. 그 바람이 유독 간절한 한 사람, 바로 봉국 봉희 남매를 자식처럼 챙겨줬던 이웃집 정씨 할머니입니다. 때아닌 대청소를 하는 이유도 다 남매를 위해서라는데요. 시설보다 집이 좋고 말고지 오늘. 아유, 그래도 아무리 좀 거만치만 깨끗해도 집에 와서 그렇게 이제 자고 또 그 수리할 동안에 있어준다는 것만 해도 저는 고맙고. 돌아올 집이 없는 봉국 봉희 남매를 자신이 보살피겠다는 정씨 할머니. 임시로 머무를 방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벌써 101일째. 그 시간 동안 남매는 원치 않는 시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매의 법적 보호자인 마리엘이 그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걸 반대하고 있어서인데요.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단양군청과 단양군의회 그리고 인권단체와 마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어떻게든 남매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